세계 경제 포럼의 의장이자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은 우리의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기술 혁명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전 세계적으로 거센 4차 산업혁명의 불길. 그 속도와 파급 효과는 이전의 혁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의료계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죠. 그럼 환자가 꼭 무슨 문제가 생겼어야만 했던 검사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측정하고 그것을 분석하게 되면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늘어나고 병은 안 걸리고 그러면 모두가 아마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뭐 당연히 올 겁니다. 치료가 아닌 예방 중심의 의료. 표준 치료가 아닌 개인 맞춤형 치료.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미래 의료의 패러다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헬스케어와 ICT의 융합.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간의 기대수명 약 80세. 머지않아 100세 시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정신과 신체, 사회적으로 건강한 진정한 의미의 웰니스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4차 산업혁명의 발전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참고 영역이자 100세 시대를 여는 열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헬스케어. 생명 연장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맞춤형 헬스케어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전 세계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7. 다양한 신기술들의 총집합체인 이곳에서 올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죠. 헬스케어란 기존의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일컫습니다. 거대하고 적용 범위가 넓은 의료 산업. 그 특수성 때문에 늘 최신 IT 기술 트렌드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곳입니다. 인공지능이 최초로 적용된 곳도 바로 의료 분야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미래라 평가받는 헬스케어. 과연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질병 관리 비용은 증가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고령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그에 따라 매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며 이제 진단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헬스케어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나라 GDP의 거의 17% 가까이를 이미 의료비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정도를 쓰고 있고 여기에 인구 노령화까지 겹치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의료에 쓰게 될 것이냐라는 걱정들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개발 도상 국가들을 가봤을 때는 다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냥 사실 의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의사 한번 만나려면 아주 오랜 거리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 그 컨벤셔널한 헬스케어의 방법으로서는 절대 앞으로 20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걸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오래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다들 병이 생길 거는 미리 맞고 생기면 일찍 치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이 깊이 안 가니까 치료비도 적게 들지만 사람도 고생 덜 할 거고 가벼운 상태에서 다 해결하니까요. 건강 수명의 시대가 도래하며 이제 사람들은 질병을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고령화가 가장 가파르게 진행된 일본에선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은 앱을 통해 24시간 주치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본은 포켓 닥터라 불리는 이 앱을 출시, 대면 진료의 보완책으로 도입했죠. 이를 시작으로 건강 비서로 활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 앱들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메이저 통신사에서 출시한 앱, 고객의 건강 데이터를 모바일에 자동으로 기록, 영양사와 트레이너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 달 이용료는 월 100엔,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정도죠. 적은 돈으로 개인 전담 건강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이곳 가산 디지털 단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직원들. 연후 직장과 비슷한 풍경이지만 조금 더 관찰하다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계속 자세를 바꾸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른 자세로 교정해주는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가요? 아, 여기 보시는 어플하고 제가 앉아있는 방석하고 같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방석입니다. 그러고 보니 직원들 의자에 하나씩 놓여있는 방석. 자세 교정을 돕는 스마트 방석이랍니다. 국내 척추질환 진료 인원은 지난 2007년 약 890만 명에서 2014년엔 1260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갈병 확률이 더욱 높죠.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척추 질환. 평소 바르게 앉는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통계를 보면은 로우 백페인이라고 하는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50%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가 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앉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올 하루 종일 얼마나 앉아서 근무를 했고, 나는 얼마나 공부를 했고, 또는 내가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를 했고 업무를 진행을 했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방석 아래 숨겨진 정교한 센서입니다. 10개의 압력 센서가 방석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 블루투스로 인터넷에 전송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방석의 진동 모터가 작동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바른 자세를 확인하게 해주죠. 또 사용자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는지 통계 데이터를 제공,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컴퓨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몸에 컴퓨터를 착용했었을 때
가장 요긴하게 쓸 용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1차적으로 헬스케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웨어러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고 전력 소모도 적고 또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그런 용도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수집된 데이터는 스마트폰에서 다시 받아서 분석을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려운 분석은 클라우드로 올려서 분석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헬스케어. 여기에 헬스케어 성장의 중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의료의 미래는 당신의 스마트폰 속에 있다.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에릭 토폴 박사의 말이죠. 모바일과 IT의 기술 발전은 보다 많은 사람이 편하고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보유한 작고 가벼운 전자기기. 모바일과 의학의 결합은 우리에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불러왔죠. 이제 이 작은 기계 하나로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어도 인프라가 부족해서 퍼뜨리기 힘들다든지 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요. 근데 마침 뭐 너무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이제 너무 좋은 인프라가 그냥 전 국민에게 깔려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료를 위해서 돈 주고 사주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 텐데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 돈을 들여서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다 사서 쓰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아,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깔려 있고 하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만 조금만 얹으면은 비교적 싼 가격에 건강도 향상시키고 동시에 의료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알게 되고, 그럼 여기서 생긴 변화가 나 몸에 어떤 영향을 줘서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병이 생기는구나, 이런 걸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제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하면은 이쪽으로 내가 안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로를 알게 되면 이쪽으로 안 가는 방법을 이제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웨어러블 기술과 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헬스케어와 웨어러블 기술이 융합되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자신의 건강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는 시대가 도래했죠. 이렇게 쌓인 생체 정보는 사용자의 빅데이터로 저장. 제대로 활용하면 미래의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데이터는 전부 숫자일 뿐입니다. 010101 이런 무한이만 그의 무한함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양의 0101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걸 분석해서 인과관계를 찾고 상관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일단은 모아야죠. 데이터를 모으는 그릇이 필요하고 그 모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이프로그 데이터 모으는 표준이 틀리고 병원에서 임상 정보를 모으는 데이터 틀리고 또 책을 뭐 저널 같은 걸 내서 생긴 정보를 모으는 데이터가 틀리고 환경의 데이터 모으는 방법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 서류 데이터 간에 교류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가 서로가 무슨 뜻인지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전자화된 진료 기록, 사용자의 감정, 라이프 스타일 습관 분석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이 정보는 무용지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속성. 많은 헬스케어 서비스들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꾸준히 사용하게끔 하는데 실패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용자가 어떤 앱을 사용을 했을 때 뭐 환자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사용을 했을 때 사실은 앱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느끼시지만 그냥 너무 쉽게 깔고 너무 쉽게 지워버리거든요. 조금만 불편해도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앱을 만들고 해도요. 근데 심지어 헬스케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닥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 막
뭐 식습관도 바꿔라, 뭐 뛰어라, 걸어라, 뭐 사실 사람을 상당히 귀찮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헬스케어라는 것인데, 그 헬스케어를 그나마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서 그분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매우 중요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일상 속에서 헬스케어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요? 그 다양한 예를 찾아가 보죠.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이곳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특별한 나만의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바쁜 회사 일에 건강이 염려돼 개인 PT를 받으려 했던 직장인 현주 씨. 하지만 시간에 쫓겨 또 비용이 부담돼 쉽게 시작을 할 수 없었는데요. 최근 그 걱정이 좀 줄었습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헬스 코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너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트레이너와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스케줄에 관련된 부담, 그다음에 그 비용이 결코 싸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 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동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그다음에 적은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목적이 있고요. 또 피트니스 센터에 근무하는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한 명이 이게 관리할 수 있는 그 개별 프로그램 그 이용자 수가 더 많은 이용자를 케어할 수 있게 되면서 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는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스마트 밴드를 리더기에 접촉하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현주 씨. 이렇게 분석을 원하는 운동 자세를 촬영하면 정면과 측면에서 이용자의 동작을 녹화, 전문 트레이너에게 전송합니다.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개인 PT를 받을 수 있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편리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송된 영상으로 전문 트레이너는 운동 기록과 자세를 꼼꼼히 분석,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개인에게 맞는 추천 운동을 제공해주죠.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관리해준다는 느낌에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전문가에게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트레이너의 피드백은 모바일 앱으로 전송됩니다. 전송된 팁을 읽어보는 현주 씨. 이런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따로 PT를 받지 않아도 이 시스템으로 제 자세와 또 트레이너들의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더욱더 운동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119 안전센터. 대원들이 어디론가 급히 출동합니다. 어디 가시는 거죠? 지금 금방통 저희 힐링센터에 저희 심정지 발생했거든요. 빨리 타실게요. 그리고 바삐 전화를 거는 응급대원. 여보세요? 네, 지금 런닝머신 뛰다가 지금 쓰러진 30대 지금 심정지 환자 추정이고요. 연결된 응급의료센터에 응급 상황을 미리 알립니다. 들어가자마자 아이게 바로 준비해 주시고 목련업하자 바로 흉박박 해주세요. 저희 제세동 붙인 다음에 후착 오면 바로 스마트 의료지도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스마트 의료 지도. 현재 20개의 응급의료센터와 29개의 소방관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응급실과 응급구조사 간의 팀워 훈련이 있는 날.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은 고작 4분여 남짓. 1분 1초가 중요한 만큼 훈련도 실전처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네, 과장님, 남양소방서 구급대원입니다.
네, 지금 보호자 CPR 하고 있었고 지금 저희가 와서 인계 받았고요. 이니셜 리듬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영상 리듬 확인하겠습니다. 잠깐 비켜주세요. 잠깐만요. 영상 리듬상 지금 플랫 상태입니다. 네, 무수축이네요. 가슴 압박 시행해 주십시오. 만약 컴프레션 좀만 더 깊게 스마트 의료 지도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웨어러블 기기 및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현장 구급대원이 환자를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면 스마트 의료 지도를 이용하면 의사가 전문 교육을 받은 현장 구급대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많이 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소생률은 100명이 만약에 현장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면 5명 정도가 예, 그 퇴원해서 병원을 나가는 퇴원생존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예.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 교육, 초기 반응자, 가족들 교육을 하는 이런 거를 떠나서 현장에 직접 의사를 보내서 예, 현장에서부터 응급센터에서 치료하는 치료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인해서 예, 환자 생명을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었던 이런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현장까지 확대한 스마트 의료 지도. 실제로 이를 통해 심정지 응급 환자의 상존율도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응급 조치 후 무사히 병원으로 떠나는 구급차. 이 시스템을 접해본 현장 담당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전에 스마트 의료지가 도입되기 전에는 저희가 출동을 나가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본 심폐소생술만 진행하고 환자를 이제 여기 들것에 구급차에 태워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검사를 제외한 응급실 초기 단계 뭐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뭐 제세동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이제 처치들이 이루어지면서 환자의 예우나 그리고 소생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스마트 의료지도는 저희한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영상 통화를 이용한 스마트 의료지도는 구급 현장이나 의료 취약지구처럼 의료 자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의료 부분에 확대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많이 있고 민감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미래 의료의 패러다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헬스케어와 ICT의 융합. 정보의 공유와 지능화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고 좀 더 빠르게 헬스케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가능케 한 헬스케어의 핵심 기술을 만나러 가볼까요? 귀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와 0.1초 만에 작동하는 웨어러블 에어백. 이런 기술들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의 오감보다 더 민감한 센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바일과 만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생체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기 위해선 이 센서 기술이 빠질 수 없죠. 빛이나 온도, 화학물질 등 특정한 대상을 감지, 검출해내는 센서는 일상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죠. 주차 시 꼭 필요한 이 기술. 주차 경고음 역시 센서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자제품이 센서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입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기기 속에 무수히 많은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지문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 터치를 통해 검색하고 사진을 확대하는 등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기능은 모두 센서가 만든 것입니다.
거리를 인식하는 근접 센서, 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 방향을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 등 그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죠. 이런 센서들을 융합하면 기존엔 측정하기 어려웠던 생체 데이터도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통신기기에 불과했던 스마트폰이 의료기기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센서를 통해 우리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중증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센서를 이용하면 환자도 자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죠. 한참 시선을 움직이던 그가 간병인에게 목이 마르다고 문자를 보내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시선과 뇌파를 추적, 메시지로 변환한 거죠. 특정 글자를 일정 시간 쳐다보면 글자가 입력돼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센서는 신체 기능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에서 응용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 발생하는 병, 뇌졸중. 2015년 한 해 동안 53만 8천여 명의 환자가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을 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침묵의 암살자라 불리며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죠. 문제는 심각한 후유증입니다. 늘어나는 환자 수에 비해 재활치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센서 재활치료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센서를 응용해 재활치료를 시도하는 곳입니다. 동작 인식 게임에 주로 사용하는 키넥트 센서가 그 주인공. 3차원 깊이 인식 카메라인 키넥트는 약 48개의 관절 움직임을 포착해 환자의 운동 능력을 평가합니다. 별도의 보조 장비가 필요 없고 게임 형식이라 환자들의 만족도도 큽니다. 실시간 동작 인식 카메라가 환자의 움직임을 인식해 재활 게임의 난이도도 자동으로 조절하죠. 그렇다면 재활에 게임을 접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환자들이 얼마나 흥미도를 갖고 오래 할 수 있는가, 또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게임화를 할 수 있고 또 점수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조금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리치료사를 동반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게임을 통해 환자의 꾸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죠. 또 집에서도 손쉽게 재활치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까지는 제도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진료진이 이 기술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40여 명의 환자가 해당 프로그램으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을 비교해본 결과 재활치료사와 함께 했을 때와 게임을 통해 재활치료를 했을 때 70에서 90%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시작은 이제 뇌졸중으로 했지만은 뭐 노인 환자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인지가 떨어진 분들이라든가 나고지에 있대거나 아니면은 장애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이제 계속 접근하기가 힘든 분들한테 이제 제일 먼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뇌졸중 후에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집에서 계속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매일 병원에 오기도 힘들고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계속 재활치료를 흥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이 꼭 응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 또 다른 재활치료용 센서 기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손가락을 움직이면 모니터 속에서 그대로 움직임이 모사됩니다. 그리고 X축도 지금 시간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하는 이모션 글러브. 놀라운 것은 이름처럼 착용만 하고 있어도 사용자의 감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왜 이런 기기를 개발했을까요? 이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유망 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게 ICT 융합 기술인데요. 그중에서도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요즘에 소형화되고 사용자가 직접 착용해서 웨어러블 형태로 착용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 그 착용자의 이런 심리 상태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그리고 뭔가 모션, 그 사람에 대한 모션을 탐지해서 융합적으로 두 개를 엮어서 뭔가 재활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새로운 컨트롤러, 게임의 컨트롤러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마침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런 ICT 융합 기술 분야로서 한 분야로서 과제가 이렇게 도출이 돼서 저희가 지원해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글러브는 어떤 원리로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센서의 종류에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사용되는 GSR 센서가 글러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죠. 긴장할 때 발생하는 미량의 땀을 측정,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알아냅니다. 관성 센서를 통해 기울기나 속도를 측정하고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휘어지는 플렉스 센서가 부착되어 있죠. 연구진이 개발한 알고리즘에 센서를 접목, 사용자의 상태를 유추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변화하는 사용자의 감정을 글러브는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GSR 신호를 이용해서 인간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호러 무비를 봤을 때 어느 순간에 무서웠는지를 판별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슬럽이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이 증가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심리적 상태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평상시와 다른 어떤 그런 감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모션 글러브. VR과의 접목을 통해 재활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SF에서도 많이 보시면 그런 데이터 글러브를 이용해서 뭔가 가상에서의 제어를 한다든가 뭔가 치료를 한다든가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데이터 글러브 형태에다가 생체 신호가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저희 이모션 글러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VR과 연동해서 뭔가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 이런 컨텐츠를 그런 VR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서로 연동함으로써 그 정신적인 요소나 그런 걸 반영해서 뭔가 치료나 뭐 측정,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주로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 등에도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쪽에도 뭐 뭔가 하나의 컨트롤러 디바이스로서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의료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헬스케어. 일상에서부터 전문적인 의료 부분까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엄청난 활약상을 보일 기술들을 만나볼까요? 수술실엔 정확하고 섬세한 로봇이 등장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도입한 척추수술 로봇.
환자의 CT 영상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현. 계획된 위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나사 못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놓을 수 없죠. 로봇의 등장과 함께 주목받는 기술인 인공지능. 2015년 전 세계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는 약 7,130만 달러. 5년 뒤엔 약 7억 5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 연평균 약 70%의 성장률이 전망되죠. 국내의 한 대학병원에선 인공지능을 의사로 영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지난해 도입 후 현재까지 80여 명이 넘는 환자가 인공지능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의료진처럼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빅데이터. 120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의학 자료를 스스로 습득, 환자에게 맞춤 치료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인공지능의 비결. 앞으로 유전체 분석에도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환자분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적인 정보도 있을 수 있고 환자의 생활 패턴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환자분의 행동 방식도 있을 거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분석해내야 되는데요. 혼자서 처리하기는 문제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쏟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전체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이 해석하기는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왓슨 포 온콜로지가 그런 점에서는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헬스케어. 우리는 이를 통해 무병장수의 꿈에 한 발자국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엄연히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죠. IT 융복합과 유전공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질 높고 값싼 헬스케어 서비스의 성장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질병 정복은 인간의 오랜 숙제였죠. 인간의 유전자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 시작한 게놈 프로젝트. 구조의 비밀만 푼다면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지난 2000년 인간의 게놈은 완전히 해독됐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 유전체만으로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로 환경이라는 변수 말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유전자만으로는 아무리 많은 유전자를 알아도 사람을 다 분석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돼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맞춤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게 해주냐면은 뭐 잘 아시는 엔젤리나 졸리가 자기가 브라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 알고 미리 유방절제술을 받고 재건술을 받았죠. 그거는 디지털 헬스케어 또는 정밀의료 이런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 아니면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유전자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멀쩡한 기관을 하나를 없애고 이럴 수 있는 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전체를 가지고 내가 계속 살면 60대 기전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몇십 퍼센트고 그 다음에 난소암이 생길 확률은 몇십 퍼센트라는 걸 지금 브라카 유전체를 가진 건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죠, 우리가. 결국
헬스케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고 맞춤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를 앞당기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보의 악용이죠. 데이터 서버가 해킹되면 개인이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법 의료 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고 의료보험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이게 기존의 보험 회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보험 가입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인지를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해야 그에 맞춰서 의료비를, 그러니까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또는 너무 위험이 큰 사람들은 아예 보험을 거부해버리는 식으로 그 위험을 차단을 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 헬스케어가 매우 보편화된다면은 이 일반인들이 평소에 많은 검사를 병원에서도 모르고 어디에도 기록에 남지 않는 혼자만 알고 있는 많은 검사들을 하다 보면 제가 위험이 높을 것 같으면은 그 사실을 숨긴 채로 몰래 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은 보험에 오히려 이건 아주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된 나라 중 하나죠. 사용자 입장에선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헬스케어 제품들은 비싸게 느껴지고 그저 신기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 데이터를 신뢰하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로써 컴퓨터와 인간 둘 사이의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처방을 한다든지, 이게 처방권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의사에게 줬기 때문에 환자는 최종적으로 의사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그럼 과연 의사에게만 처방권을 주는 게 맞느냐, 인공지능도 처방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컴퓨터에 이런 나의 증상하고 이런 걸 넣었더니 컴퓨터에서 유방수술 하세요. 그런다고 저 같으면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실제 의사하고 의논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의 치료 방법 또는 해결책을 찾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사람이 할 일이죠. 마지막으로 제도적 뒷받침입니다. 우리는 아직 의료용과 단순 건강관리용의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최근에 들어서야 의료기기 규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죠. 사용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앱과 기기는 기존 의료용 기기가 받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라는 골자의 내용이었죠. 헬스케어가 대중적으로 쓰이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 마련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차츰 일어나고 있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의료 패러다임.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멀지만 다른 어느 시대보다 1차나 2차나 3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 말하는 100년, 50년, 70년 전에 그 큰 변화의 시기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잡을지 그건 참 우리에게 남겨진 큰 숙제죠. 기본적으로 의료는 아픈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안 아픈 사람을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게 의료거든요. 기존에 그냥 저희가 막연히 알고 넘어갔던 것들 또는 잘 몰랐지만 안다라고 착각했던 것들의 빈틈을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이 메꿔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픈 사람을 덜 아프게 그리고 아직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뭐 의료에서의 많은 어떤 실수라든지 또는 부족했던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고령화 시대에서 의료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생명 연장뿐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시작된 변화의 물결. 맞춤형 헬스케어가 고령화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100세 시대의 열쇠이자 인류 전반의 희망이 되주길 기대해 봅니다.